그 평생 직장 직업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네 가지 종류의 직업이 있다고. 보통 직장인들 보고 물어봐요.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어디 다니는데요? 그쵸,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죠. 그럼 이제 그런 어디 다니는데요? 했던데 그 어디 다니는데요?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할 말이 할말 없지. 없죠, 이제. 예. 그 직업이 없다는 거야. 직장을 다녔지 직업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직장과 직장인과의 관계는 결혼이 아니요, 네. 연애하는 거지.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열렬히 사랑을 해야 돼. 주기사기로. 그러니까 직장을 다닐 동안에는 직장을 사랑을 해야 돼. 월급 받은 그 이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까 얘기한 그쵸. 내가 300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3000을 벌어줘야지.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근데 대다수는 300도 못 벌어다닌단 말이야. 그쵸. 예. 그래서 연애라는 것은 뭐냐면 콩깍지도 씌우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고 또 회사가 이제 직장인을 봤을 때 이제 그 사람의 역량이 이제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회사는 이제 연애라는 건 시들하면 헤어지잖아요. 그쵸. 결혼이 아니고. 그쵸. 그럼 회사가 나를 버릴 때 나도 회사가 싫으면 내가 회사를 버릴 줄 알아야지.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게. 직업을 만들면 회사가 붙잡죠. 그쵸, 맞습니다. 프로니까.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한번 보시면, 일의 가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재미, 보람, 성취감, 만족, 뭐 열정, 날밤새서 일을 해도 즐겁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일에서 가치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인센티브, 보상, 돈.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네 개로 하면은 사사면을 보통 많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 가로축에다가 재미, 성취, 보람, 열정 이런 거 집어넣고 이 종축에 세로축에 보상, 인센티브라고 하면 그 최고의 직업이 뭐냐면 돈도 되고 재미도 있는 일을 하면은 최고의 직업이죠. 그쵸. 금상첨화의 직업. 그 강의할 때 물어봐요. 금상첨화의 직업을 갖고 있느냐? 돈도 되고 겁나게 돈을 많이 받는 거야. 그리고 일도 재밌어.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면 한 명도 없어. 그럼 그 다음 번두 번째 일이 뭐냐면 재미는 없는데 돈은 돼.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물어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동네 그 의사들 다 자기 만족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과 이비인후과 한번 가보세요. 내가 다니는 이비인후과 아주 오랜 세월 다녔는데 감기 걸려서 가잖아. 내게 코로나 때문에 그 내과가 그 거덜났다는 거 아시죠? 아, 손잘 닦았어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아, 이비인후과가 아주 힘들었어. 그쵸. 코감기 환자가 없어서 독감 환자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음과 양이야. 그 코감기 걸려서 가면은 막뭐뭐 하고 막 칙칙거리고 막코 빼주고 막아 하루 아 약처방은 똑같아. 그냥 좀 똑같죠. 그 거의 기계야. 무슨 재미가 있겠어? 돈은 되는데. 아니 제가 볼때 그렇다는 얘기지. 그쵸. 갇혀가지고 그 공간에서 의사니까 투자 많이 했죠. 근데 재미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두 번째가 유명무실. 돈은 되는데 재미는 없죠. 짭짤하지, 짭짤해. 아, 이게 천만다행. 돈은 되니까. 근데 세 번째 직업이 뭐냐면 재미는 있어. 일을 배우는 즐거움도 있고 날밤새서 일을 해도 신명이나 피곤하지 않아. 근데 돈은 안 돼. 돈이 안 되는 거죠. 그 유명무실. 그런 직업 갖고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 없어. 그럼 나머지 하나 남았죠. 돈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쵸. 직장인들 90% 이상이 이쪽 일을 하고 있어요.
설상가상의 직업이지. 그런데 네. 그걸 벗어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왜 못 벗어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네. 매몰돼 있거든. 네.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즐거움도 네. 또 그 정도 되면 이제 즐겁지도 않아. 그거 한 20년 이상 살아봤지. 네. 그런 사람일수록 설상가상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금상첨화의 직업을 못 만들어. 그런 사람들은 직장은 아니지만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림에 나왔을 때 생존할 수가 있느냐? 생존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네. 삼성전자에서 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금상첨화의 직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다니는 거라고 한다면 그 일이 즐거워야지. 그런데 네. 즐겁지 않으면서 다닌다는 얘기는 뭐야? 그쵸.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그쵸,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깨우치는 사람이 실제는 없어요. 거의가.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설상가상의 직업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인의 자기 내면적 퇴직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문적인 용어인데 뭐냐면 회사에서는 만족이 아니라 회사 이후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상 쓰고 있다가 퇴근하면요 재미가 있지. 네. 근데 직업을 못 찾아 못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직장은 결혼이 아니고 연애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직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최고의 직업을 만들기 위한 네.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자기 모습을 알아야지. 그 책에서 이제 현직에 있을 때 1년만 먼저 준비해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그 1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망을 아까 얘기했듯이 네. 이제 그 보이잖아. 네. 이게 어느 시점 올라가면 네, 네. 그 눈치는 빨라지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그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네. A그룹 연수원의 네. 그 부장이 담당 네. 부장이 연수원에 네. 끝발 좋죠. 네. 사람 흔한 말로 스펙도 빵빵하고 네. 잘생겼어. 네. 그리고 예의도 있어. 네. 신. 네. 뭐, 넉살도 좋고. 네. 올해 이제 임원 승진 대상이야. 네. 예약이 돼 있는 사람. 그런데 네. 회사 경영이라는 게 급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회사 제품이 터졌어. 아, 네. 그래가지고 뭐. 대표사가 갈리고 네. 외부에서 전문 경영인이 들어온 거야. 네, 네, 네. 전문 경영인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구조 조정. 네네네.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어디냐면 관리직이거든. 제일 만만한 게 연수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회사에서 똑똑한 사람이니까 네, 네. 차기 연수원장이 돼야 될 사람인데 네, 네. 지침이 내려온 거야. 할당 몇 명 잘라라.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리의 사나이거든. 네네. 자신감도 있었고 네네. 아, 내가 여기 나가면 네. 인맥도 빵빵하고 네. 좋은 대학 나오고 네. 내가 독박을 쓸 테니까 네. 여기 놔둬라. 그렇게 내고를 해가지고 자기가 나온 거예요. 네. 의리의 사나이고 예의도 네. 있고 덕도 있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 길동에다가 프랜차이즈 복집을 차린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도 중간 정산 안 해서 회사에서 위로금까지 해서 한 1억 5천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와이프가 숨겨놨던 1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한 5천에서 7천 대출 받아가지고 네. 복집을 차린 거예요. 네. 그 와이프 언제 뭐 애들 키우고 바빴지 그 정도면 그쵸 그쵸 프랜차이즈 복집을 차렸는데 한 개업발이 3개월 가는 거 아시죠? 네 3개월 그래서 한 두 달 반 후에 갔어요 네. 그 강사들끼리 갔는데 네. 한창 피크 때 가면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쵸 좀 시간 타임 지나서 네, 네. 8시 반 네. 그래서 갔어 갔더니 그 와이프 재수 씨는 막 왔다 갔다
홀 가서 서빙하랴, 계산하랴, 네. 막 바쁘지. 네. 평생 언제 해봤나. 네. 근데 그 친구는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네. 그 친구 현재 직함이 뭐냐면 주방 보조야. 어? 네. 임원이 될 친구가 네, 주방 네. 보조로 있는 거야. 네. 그 이제 조금 이제 손님 빠지니까 나왔어요. 네. 그 축하한다, 뭐 이렇게 막 해서 앞으로 잘 되라. 이제 덕담 네. 주고받고 이제 왔는데. 네. 10개월 만에 그 거덜났어. 왜요? 그 코로나 때문이요? 아니. 90%가 망한다니까. 3개월 아, 개업발 딱 끝나니까 손님이 뚝 떨어졌구나. 순 뚝 떨어지면서 기본 들어가는 돈은 그대로 돌아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홀 서빙하던 사람 그쵸, 줄이고. 근데 그 당시 이제 이 친구 와서 아, 형님 나 새로운 아젠다가 생겼다는 거야. 뭐야 하니까 주방장 자르는 거래. 네. 인건비. 네. 주방장까지 잘랐는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친구가 고대 나왔어요. 고대 나오고 네. 키도 한 83 정도. 네. 영화 배우처럼 잘생겼어요. 네, 네. 거기다가 사람이 예의도 있는 친구야. 네. 그러니까 뭐 자기 인맥 관리 철저히 잘하고 그런 네. 사람인데 모임 막 굉장히 많고 네. 산에서도 평판이 좋았던 네. 그런 친구가 나와서 10개월 만에 딱 거덜내니까 재취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워낙 대인관계 잘해서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한 거야. 어... 그때 3,700 받고 네네네. 1억 받던 친구가 1년 놀다가 3,700을 받으니까 그렇죠. 엄청 크죠. 그렇게 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자기가 경험한 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흔한 말로 회사는 전쟁이지만 나오면 지옥이라는 걸 그리고 스펙은 아무도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 근데 타 회사도 또 이제 강의를 이제 한 천 군데는 다녔을 거야. 네, 네. 거기서 이제 옛날에 이제 한 20년 전만 해도 네. 명절 때 제가 네. 그 뭐 구두 티켓 한 300장은 돌렸었거든. 네. 인사하는데 지금은 그거 없어. 돌리고 싶어도 돌릴 데가 없는 거야. 그쵸, 그쵸. 그만큼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다 떨어진 거지. 근데 그 한 회사의 그 이부장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는 교육 담당이 아니고 강의 가서 만난 친구예요. 아까 슬기 아빠처럼. 네. 네. 근데 이 친구는 스펙도 안 좋아. 네. 네. 근데 정말 생존하겠다고 엄청나게 처절하게 공부하는 친구야. 네. 자격증 막 따고 네, 네. 생산 쪽에 있었는데 네. 회사가 분위기가 안 좋더라는 거야. 네. 이게 그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조망은 할 수 있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조만간에 구조조정을 할 것 같다. 1, 2년 안에. 네. 그래서 경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제 그 자기 가고자 하는 데를 찾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좀 관리 잘하고 네. 아까 자기개발이 시장지향적 자기개발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잘 네.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네. 그 역량개발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세 가지 네, 네. 그 중에서 시장을 보고서 이제 네. 아주 거의 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1년이 됐는데 회사에서 명퇴 공문이 뜬 거예요. 네, 네, 네. 다른 사람들은 전전긍긍 하지. 네, 그렇죠. 이 사람은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위로금 받고 자연스럽게 거기 옮겨 탄 거야. 부장, 이사로. 네. 이사 대우로. 네. 규모가 작은 회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 회사를 완벽하게 몇 개 회사를 세팅을 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업무를 파악을 하고. 1년 동안 그 준비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그 정도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 사내 평판도 좋아. 네. 그래서 옮겨 탔는데 성과가 나오니까 그 회사 오너가 1년 있다가 상무로 승진시키고 대놓고 공개적으로 되는 건데 이 부장 아니 이 상무를 채용한 거는 신의 한 수다. 그 사람은 보장이 되는 거지. 앞으로 적어도 5년 이상이 보장이 되는 거지. 그 1년 먼저 준비한 사람하고 네. 여기 그 조금 전에 얘기한 H9 연손에 차기 임원 될 사람인데 네. 그 사람 준비한 게 없지. 자신 그쵸, 그쵸. 무모한 자신감이었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치.
그 정도 위치에 있을 때 준비하는 거는 1년이라고 했지만 보이니까. 그렇죠. 스펙도 안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보장이 된 거지. 그럼 진짜 엄청 큰 차이네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사람이 평상시에 갑사고가 아니고 을사고야 이 사람이. 굉장히 겸손하더라고. 그러니까 강의 끝나고 그런 사람들은 강사 평가 잘 줘. 그러면서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뭐 강의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보이지 보여. 맞습니다. 그 4P믹스를 활용한 은퇴 전략 세우는 법. 이거 네. 이제 마케팅 용어잖아요. 예, 예, 예. 이게 4P믹스 전략이라는데 네. 프로덕트, 네. 제품, 네. 그다음에 프라이스, 가격. 네. 네. 프로모션, 네. 광고나 홍보, 네, 네.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 유통인데 네. 프로덕트, 자신이라는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프로덕트. 나는 어떤 제품인가, 어떤 회사에 맞는가, 네. 어떤 직무에 맞는가 네.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프라이스, 나는 이 회사에서 나를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네, 네. 거기다 준비를 해야지. 그쵸, 그쵸. 네. 아까 시장 지향적인 자기개발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인데 네. 그다음에 프로모션, 홍보, 나를 어떻게 PR할 것인가. 여러분 경력사원 채용할 때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평판조회. 그렇죠. 네. 안 하는 데가 없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를 옮겨 다니는 친구들이 보면 대인관계 잘 못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 그 시장에 나오는 네, 애들이. 네, 네. 회사가 안 좋아서 아웃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다수는 네. 회사에서 떨궈져 나가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헤드헌팅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네. 마지막에 회사에서 검증하는 게 평판 조율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통에서 굉장히 네.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쌍용자동차가 굉장히 그 말이 많은 회사인데 네. 쌍용자동차에 이제 그 저한테 8년 전에 네. 그 편협에서 제가 그 인간관계 3일짜리 강의를 네, 했었는데 네. 거기에 차장 과장 둘이 왔어요. 네, 네. 한 15명 교육을 받았는데 네. 그 친구들하고 지금까지 어우러져요. 근데 그 책에 나와요. 권 과장. 네, 네. 이 친구가 옛날에 신진자동차 공고를 네, 나온 네.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자동차 회사는 쌍용자동차, 그게 하동환 자동차라고 옛날에 네네. 그게 하동환 자동차가 이제 대우자동차로 이렇게 쭉 가는 회사인데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그 샹하이 자동차가 인수해가지고 다 빼먹고 똑같잖아요. 네네. 아주 그 난리가 나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회사를 떠나면 얻지 못한다는 게. 쌍용차 노조가 강성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쌍용차 현장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 상하이 자동차가 먹튀가 돼서 튀니까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상당히 많은 사람을 해고를 했다고. 그래서 자살한 사람 많아. 재취업 안 하면 못합니다. 또 쌍용자동차 이미지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죠. 네. 막막한 막연함만 기대하고 사는 거지. 근데 이 친구는 고졸로 입사해가지고 지금 50 초반인데 네. 아니, 30년을 더 근무한 거지. 그러니까 고졸로 입사를 해서 이상하게 이제 그 업무에 그 복이 있었는데 네. 구조정 피해가는 업무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 30몇 년을 다녔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비켜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한 게 타켓이 그 마술. 네. 그것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실버들 실버. 를 타켓으로 한 매직을 네.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직을 가르치는 전문대학교를 다닌 거예요. 네. 와이프하고 같이. 네, 네, 네. 그래서 와이프도 이제 방과후 교사가 됐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냐면
프로덕트하고 프라이스를 만들어낸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프로모션은 뭐냐면 네. 거기 다니면서 아까 교육을 다니는데 교육 끝나면서 그냥 가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호프 한잔 하고 네. 내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리크루팅 하는 거지. 네. 자기가 이제 키도 굉장히 커요. 잘생겼어. 이 친구 넉살도 좋고. 근데 그 전부터 얘를 이 친구를 보니까 내가 만났을 때 이미 이제 그 이걸 했던 친구죠. 네. 매직을.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형님이라고 형님을 만나고서 새로운 걸 하나 만들었는데 매직을 하면서 형님처럼 강의를 연결을 하면 그래서 제가 강의는 다 줬어요. 그 친구한테 PPT 자료도 다 줬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형님하고 하고 프로모션, 네. 그 플레이스, 유통까지 네. 다 생각을 해놓은 거지. 지금은 뭐 나올 준비 잘 하고 있지. 그래서 지금 쌍용자동차가 자기 부서가 10명이 근무하다가 네. 지금 4명도 안 남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자를 수도 없어. 다른 부서 관리자들은요, 돌아가면서 50%씩 놀아. 무급 휴가. 돈 안 줘. 생활이 돼야 돼. 저번에 50% 줬다가 네. 도이치모터스인가 주워 먹으려고 하다고 그 먹기들이거든.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그 뭐 쌍방울 해서 인수하겠다고 그것도 주가 조작하려고 어째 됐던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런 친구는 참 대단해. 토요일 일요일 날 여기 홍대 앞에 그 뭐죠 햄버거인가? 햄버거 네. 말고 그 하여튼 그런 류의 피자. 아, 예, 예. 독특한 피자를 만드는 집이야. 그 대표가 평일날 여기는 4시 반에 퇴근하더라고요. 네, 네. 6시부터 10시까지만 일을 좀 해달라. 이게 너무 힘드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대표가 이 친구하고 어떤 교육에 가서 이렇게 만난 거야. 네. 만났는데 그 대표가 이 친구보다 나이가 좀 한두 살 더 먹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네. 뭐 친구처럼 지내는데 이 친구 또 아이디어를 줬다는 거지. 뭐 현장을 아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사장도 고마워하고 하나 차려주겠다고. 네. 그것도 그거 기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관리 잘하면 길이 보이는 거지. 근데 그 나이 들어 후회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9가지. 네, 나이 들어 후회 9가지 한번.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KDB 대우증권에서 네. 퇴직을 앞둔 50대 네. 예정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립에 나와야 되는데 후회하는 게 몇 가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설문을 네. 했는데 이걸 외우지를 못했으니까 네네. 첫 번째 더 많이 저축을 했어야 되는데 네네. 그리고 노년을 함께할 친구를 만났어야 되는데 건강을 관리했어야 되는데 건강 관리 안 하죠 대다수가. 그쵸. 운동해요 뭐, 안 하지. 할 시간이 없죠. 할 시간 없다는데 네. 시간을 내야지. 네, 그렇죠. 배움을 멈추지 마라. 네네. 공부 안 하죠. 네. 책 안 봐. 네, 맞습니다. 평생할 취미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취미가 없어. 놀 줄도 몰라. 네. 그리고 일기를 썼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 그 유퀴즈 언더블럭에 나왔던 내가 이제 다운 받아서 이제 네. 써먹으려고 아직 못 써먹었어요. 네. 41년생이셔. 네. 조폐공사 다니셨어. 네. 그 양반이 59살 때 IMF 때 조폐공사도 이제 정리해고를 했는데 네. 명퇴 위로금을 받은 거야. 1년 남겨놓고. 잘 받았지. 나와서 네. 네. 나오면 이제 59인데 한창 되니까 사업을 한다고 해서 네. 다 들어먹은 거야. 네. 그래가지고 실업증이 온 거야. 네. 그 10년을 놓은 거야. 네. 그러다가 그 기억을 이제 잃은 거지. 네. 41년생이니까 올해 82살이죠. 네, 네. 그죠? 집에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근데 서울시에서 노인 택배 를 모집을 네, 한 거예요. 네. 근데 조건이 휴대폰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람. 80살, 그러니까 그 양반 한70 초반에 그걸 했는데 네. 그걸
하는 사람도 별로 없더래.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합격 12대 1의 경쟁을 둘고 합격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퀴즈 보니까 9시에 종로 3가 여기에 출근을 해. 네. 그래가지고 회사에다 사무실에 전화해서 출근했다고. 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하루 5-6만 원도 벌었는데 지금은 2-3만 원 번대. 그럼 하루 종일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뭡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다리가 시려가지고 아, 밥도 그냥 싸오고 그러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 유재석이가 그러면 열몇 시간을 계시는 건데 2-3만 원 가지고 2-3만 원 굉장히 큰 돈이라고. 내가 놀면 2-3만 원 더 쓴다고. 그리고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야. 일을 함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오기 전에는 그 또 거기에 이제 주얼리 상가들이잖아요. 보석 상가. 네. 네. 그것도 그런 것도 연결되고. 그 양반이 얘기하는 게 일은 삶이다. 돈보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왜 유명해졌냐면 자기 하루 일과를 사진 찍어가지고 블로그에 옮기는 거야. 올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블로그에도 그 뭐야 헤드. 네. 제목을 잘 달아야 그렇죠. 서치를 네. 많이 한다는 그쵸. 거야. 그쵸. 아니 그 이 노인네가 그걸 알은 거야. 그래가지고 유명해진 거야. 유명인사가 된 거야. 근데 그 양반이 다니면서 이제 택배하면서 사진 찍은 거 네. 그거를 블로그에 계속 올리는 거야. 근데 왜 이거를 올리게 됐냐? 그러니까 네. 자기 실어증 걸리고 기억 상실증까지 왔을 때 그거를 상당 기간 한 10년 이상 고생을 했다는 거야. 그때 내가 일기를 써놨으면 네. 그런 고생을 덜 했을 텐데.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제 그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다고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리고 연금과 보험을 들어라. 네, 네. 여행을 많이 다녀라. 네. 좀 더 도전하라. 근데 아까 매너리즘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네. 도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쵸. 네. 그 직장인들이요. 직업 변신 거의 안 해. 그쵸. 네. 근데 그런 도전 안 하고 아까 이제 직업 변신, 직무 변신 이거 잘 못하죠. 네. 책 세 번째, 서드 에이지. 네. 박사와 밥사 사이라고. 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 박사 우애가 밥사야. 네. 학사 우애가 석사고, 네. 석사 우애가 밥사고, 네. 박사고, 박사 우애가 밥사야. 네. 밥 사는 사람? 네. 거의 없어. 맞습니다. 네. 가면은 밥값 안 내려고 난리죠. 근데 여기서 밥값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박사 우애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관리해야 될 것이 네. 늘 관심을 갖고 네. 첫 번째가 이게 이제 오복이라는 말이 있었죠. 오복. 네, 네. 그게 이게 후회하는 아홉 가지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말하자면 뭐 처복, 자식복, 네, 네. 뭐 치아복 이런 얘기도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이게 시경인가 서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원용을 해가지고 여섯 가지 관심사를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건강, 네. 두 번째가 배우자, 처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요새는 집사람과 자식도 가족이니까 네, 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노년의 리스크가 자식 리스크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관리 잘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 자식한테 5천만 원 주지 말고 얻어먹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 5천만 원이면 75세까지 일을 하고 85세까지 산다고 하면 5천만 원이면 한 달에 50만 원씩 10년을 쓸 수 있는 돈이야. 그렇죠. 그렇죠. 예.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 딸이 딱 아빠를 보니까 시원찮아. 그러니까 딱 얘가 아빠 시집은 내가 알아서 갈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이 먹어서 나한테 기대하면 안 돼. 고맙기도 하고 이거 죽일로 봤나 이거 아낌없이 줬는데. 에이, 그리고 이제 재산. 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도 아까 내가 그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게 실제 큰 돈은 필요 없지 않아. 걱정만큼 큰 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귀촌을 하는데 네. 귀촌한테 뭐 집 안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연세. 네. 아, 딸내미가 이번에 그 동창회가 직장 다니다가 네. 원래 이제 딸이 이제 그 기자를 하려고 네. 신문사 학교 신문사에서 아, 있었는데 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글쟁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숙대 명언제 그 유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시보다 더 네, 힘든 데인데 네. 거기를 다니다가 이제 신문사 신문사 아주 후진대가 됐었는데 네네. 자존심 있다고 안 가고 하나 물론 이제 메이저를 쳐다보다가 네네. 놓쳐가지고 이제 백화점을 가게 된 거지. 근데 친구들은 빵빵한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 중에 한 친구가 여수에 그 엄마가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근데 그 초등학교 때 친구의 아버지라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 이제 그 형제가 된 거지. 아버지가 네. 일찍 돌아가시고 여기 또 그 새 아빠가 이제 그쪽 엄마하고 사별을 하고 네네. 그래서 혼자 한 십수년 살았대 서로. 네. 근데 그래서 그냥 어떤 모임에 만났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제 서로 의기투합해서 애들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수에 내려가서 사는데 네. 뭐 나이가 이제 예선 한두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여수 바닷가에 이제 엄마가 땅을 뭐 한 몇백 평을 사놨다는 거예요. 그 산 중턱에. 네. 아주 거기다가 이제 그 집을 전화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수에 아파트를 임대를 했는데 딸이 와서 아빠 연세인데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는 거지. 네, 그렇죠. 그걸 바보처럼 집을 사놓으면 뭐 재테크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데는 별로 안 오르고. 그렇죠. 지방은 별로 오르지 않죠. 그 10년 연세 해봐야 5천만 원이야. 그렇죠. 그거 사는 걸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지. 그렇죠. 그걸 얘기하더라고.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네. 잘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산.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건강, 네. 두 번째가 그 가족, 네. 재산, 그다음에 네. 일, 네. 그리고 친구. 여섯 번째가 취미를 만들어야 돼. 취미. 한국 사람은 놀 줄 몰라. 네. 그래서 이 여섯 개를 잘 여섯 개를 가지고 저글링을 해라. 네. 저글러가 되라. 네.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나이대에 따라서 그 여섯 개를 다 돌릴 수는 없지, 한꺼번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어느 쪽이냐를 또는 다 다섯 개 내려놓을 수도 있고 네, 네. 두 개 돌리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스크래치 난다고 해서 뭐 인생이 잘 뜯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관심은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